띵동. 네, 여러분 제가 또 나와서 놀라셨죠? 케이로 씨가 117개국 케이팝 팬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케이로 씨 시즌 3 스페셜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이 카메라만 있으면 누구나 미인 아이돌 마스터. 1탄 아이돌의 재발견 탑 7. 아이돌 마스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저 아이돌에게는 저런 매력이 있었다, 미처 몰랐다, 재발견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총 47팀 중에서 재발견으로 이슈를 모았던 아이돌 재발견 탑 7. 그 영광의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띵동. 내 이상형은 어떤 남자? 아하. 연하남. 연하남. 아니었어. 자, 이번 여인은 반지의 제왕. 걸름이요? 걸름? 설마 그 걸름? 야, 여, 어, 그렇지. 더러워 친구. 아 진짜 더러워 저거. 아 진짜 더러워 저거. 좀 앉아야 돼. 앉아야 돼. 쭈그려 앉아야 돼. 앉아. 누구처럼 생겼어? 왜 앉아? 아 일단 여기 이 통을. 아 일단 여기 이 통을. 얘는 통에 물이 담겨 있어. 물 없으면 죽는데 빨리. 약간 남자친구처럼. 아, 남자친구처럼. 네. 아 러브야 화 풀어. 안 풀리겠는데요?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 뭘 잘할 건데? 전부터 잘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왜 이제서? 뭘 잘못했냐고. 민기는 항상 그게 문제야. 너 잘한다. 우리 러브 많이 피곤하지? 얼른 쉬고 좀 이따 꿈속에서 만나자. 채굿나잇. 채굿 씹어서 웃으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한다. 일어났어? 잘 잤어? 내가 노래 불러줄게.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좋은데? 양해해주죠. 러브야. 왜? 오늘 우리 데이트할까? 아니. 오늘 우리 데이트할까? 아니. 알겠어. 그럼 다음에 만나. 데이트할 건데 바로 쉬라는 거예요? 어, 잘한다. 나도 같이. 오. 민기 할 수 있어. 코 크잖아. 네, 지금은 여기는 KBS 케이러 씨. 수박. 어? 수박. 어? 자사.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형이 여기에요. 여기에. 어, 근데 이쁘다. 이쁘다. 여기 참 이쁘다. 아, 좋아요. 다시 먹었어. 다시 먹었어. 배꼽 다시 먹었어. 배꼽 다시 먹었어. 시즌2에 이어서 이
이번에도 시즌3에도 꽝!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요. 네. 원하세요? 원하세요? 원해요! 원해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질 것 같지? 사라질 것 같지? 릴레이입니다. 준비! 자! 그릇자 다시! 그릇자 다시! 하나, 둘, 셋! 아홉, 열! 오케이! 자! 아, 다시! 오케이! 자! 아, 다시! 다시, 다시! 자, 하나, 둘, 셋, 넷! 아, 다시! 진짜 잘해요, 진영. 진영이 진짜 잘해요. 마스터. 하나 둘, 셋, 넷, 마! 마스터. 마스터. 많이 쓰네. 여기서부터 약간 냄새 납니다. 자, 하나 둘, 무슨 냄새 둘, 나요? 스! 망했네. 여기서 냄새. 스! 망했네. 하나 둘, 셋, 터. 터미네이터, 아비백. 나가세요. 갓세븐. 네, 갓 나온 저희의 새로운 앨범 Eyes on You.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앨범은. 분명히 여러분이 좋아하실 겁니다. 야! 야! 우와! 야, 진짜 생각했네. 자, 그 손으로. 자, 좋아. 자, 여기에요. 됐죠? 네, 자. 뒤로 가봐. 뒤로? 그렇지. 잠깐만. 잡아라. 제가 살려주세요. 됐죠? 필요 없어. 됐습니다. 야, 바로 만질게. 자, 준비. 시작! 오, 냄새를 맡아요. 냄새 안 돼. 냄새를 맡아요. 살짝만 할게요. 진정! 와! 지금도 자세가! 렌즈 깨졌어요, 지금. 와! 네. 렌즈 깨졌어요. 네네, 렌즈가 그 깨졌습니다, 지금. 윙크 한 번. 하영이 형부터. 하나, 둘, 셋. 아우! 자, 은지. 하나, 둘, 셋. 우후! 네. 네,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루에도 수백 번. 자, 위크만 줘. 그냥 하면 안 나올 것 같아. 알았어.
평소에 껌을 좀 많이 씹으시나 봐요. 왜요? 항상 바지에서 뭔가가 나와서 껌이요? 네, 껌 종이를 좀 이렇게 뭐야 뭐야 또 아, 스카다 샤니 나중에 싸드릴게요. 마지막에 있으면 저 이겁니다. 아, 진짜 있어. 딸 어마어마하시니까 싸드려. 좀만 가져가세요. 됐어. 요정도. 형, 이거 하나, 둘, 셋. 그럼, 좋아. 좋아. 새롭게 시도한 도전이 있다면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안무,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이번 퍼포먼스는 카메라를 거의 안 봐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네, 살짝만. 아, 그 뮤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좋아요. 네. 네. 자, 그럼 어떤 안무인지 한번 볼까요? 야, 대박이네! 야 이렇게 이런... 하는 거예요? 네. 우와! 이거 2018년도에도 하는 거였어요, 이런 거. 본 척하고 이런 거 요즘에도 하는 거예요? 봤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안 봤어요? 다 봤는데? 아무 보여드려. 너무 멀리 왔다. 머리 색깔이 정말 다양하네요, 진짜. 마크부터 천너까지 머리 색깔이 해찬에 다 있어요. 맞아요. 머리 색깔이 다양하니까 이게 찾기도 좀 편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찾기가 편하다. 네. 선물을 가장 빨리 소화하는, 빨리 외우는 멤버는 하나, 둘, 셋, 너! 가장 댄싱 네. 킹! 아, 아니요. 빨리 외우는 킹. 아, 빨리 외우는 킹. 아, 비결이 뭐예요? NCT 드림에서 가장 댄싱 킹은 누구예요? 아, 춤 제일 잘 춰요. 하나, 둘, 셋! 달라서. 지성! 지성! 지금 보니까 지성이 제일 몰프예요. 음악이 나오면 그냥 저절로 몸이 움직여요? 바로 해요. 너무 잘해요. 아이, 설마! 음악 나오면 바로 몸이 움직여요. 안무를 빨리 외우니까 외웠죠 벌써? 네, 외웠죠. 자 음악 주세요. 진짜. 진짜 빨리 외우는구나. 애교의 왕, 처세술의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너. 재민이네요. 네. 그럼 여기서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케이팝 아이돌의 빛나는 활약사 기억해보셨나요? 테일러 씨 시즌3의 가장 큰 특징은 케이팝 스타와 해외 팬들의 소통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다정다감했던 팬서비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심쿵 요정들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띵동. 네, 아이돌 마스터의 네, 기획 코너죠. 오! 네, 월드 라이브 미니 팬미팅. 네. 어디로 떠나죠, 저희? 어디로요?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 헬로! 하이! 하이! 잘 떠지네.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네. 사랑의 하트. 네. 같이. 바디랭귀지를 하니까 네. 역시 틴타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냐 한번 여쭤주세요. 라고 아빠양 빠링 숫자 나를 바로 틴타 솔라이 인도네시아 밤으로도 천지형이 또 그래. 인도네시아 밤으로 인도네시아 밤 아름다운 밤에요 반짝인단 말에요 밤마늘의 별들이 밤에 아이돌 마스터가 갈 나라는요 117개국 중에서 바로 폴란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네! 네! 안녕하세요! 폴란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What's your favorite AOA song? I really like Bingo Bing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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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신 두 분 궁금하시죠? 아, 누구세요? 네. 이 두 분은 말이죠. 우현 씨의 팬이십니다. 팬. 중국에서 오셨어요. 해외 팬이에요. 한때 우리도 많이 사랑했잖아, 좋아했잖아.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너만 괜찮다면. 오! 답가 한번 들려주세요. 한땐 우리도 많이 사랑했잖아, 좋아했잖아.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만 괜찮다면. 아야, 가운데서 뻘쭘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만 괜찮다. 와. 제 옆에 있는 두 분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네, 이분들은요, 놀라지 마세요. 나붐의 팬인데 해외에서 온 라떼입니다. 와. 시즌 3 스페셜 에디션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다음 주에 찾아올 2탄에는요, 우리 소중한 아이돌들의 더욱 강력한 매력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라면서 그럼 시청자 퀴즈 나 띵동. 우와, 진짜 오늘 방송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또 파이브 퀴즈가 있대요. 네, 케이러시 시청자 퀴즈 문제 드립니다. 오마이걸의 앨범 Remember Me의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메아리, 2번 불꽃놀이, 3번 일루전.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 저희 오마이걸 사인 CD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